아,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테린 포장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12280. 현재 시각은 12월 3일 1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테린 포장을 조금 이제 뭐한 2, 3일 정도 올려드렸는데 저희 또 구독자분께서 좀 반갑게 답글을 달려주셔가지고 또 어제랑 내용이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일단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인포스탁에서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에서 이제 테린 포장을 치면은 골판지 제조 이런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뭐 율천화학부터 시작해서 영풍제지, 삼보판지, 대형포장, 대형제지, 아시아제지, 한국수출포장, 신대양제지. 만약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골판지 포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데, 이 종목을 일단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당일 이슈에 뉴스가 터지면서 날아갈 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종목이 대장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대장은 뭐죠? 대형포장이에요. 대형포장. 대형포장 주가를 보세요. 대형포장. 지금 테린포장이랑 비교를 했을 때, 테린포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정도 이제 상승 탄력이 여기서 이제 아래서 나갔던 부분부터 시작하면 한71% 올랐고, 테린포장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서 뭐 단대 이슈와 받았던 쪽에서 오르면 한 28%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대형포장은 거의 뭐몇 프로야? 거의 뭐한 71%까지 올랐기 때문에 대형 포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이 짝짓기 매매가 굉장히 주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대형 포장이 대장주로 인해서 상한가 치고 날아가면은 그 종목 중에 그 섹터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안 날아갔던 놈들을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선반영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종가 배팅으로 한번 승부를 볼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반영이 뭐냐? 이게 바로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꾸준히. 그러면은 선반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박스권으로 간다. 그러면은 선반영이 없다. 그러면은 선반영의 대장이 나타났을 때 대장이 선반영을 치고서 올라가는데 다른 골판지 업체는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는 종목이 있다. 그럼 여기서 종가 배팅을 하면은 그 다음날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좀 새롭게 좀 저희 구독자 한 명분께서 좀잘 답글도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해서요. 그래서 요렇게 찾으면 되고, 항상 이제 현재가 창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가 창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 키움 현재가 창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테린 포장을 찾아놓고서 지금은 조금 이제 지금 거의 좀 아까 아침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조금 테린 포장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테린 포장 지금 양봉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요렇게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은 지금 현재 매도가가 똑같잖아요. 매수 매도가 똑같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매도가 못해도 1대2 비율, 2대1 비율로 하게 되면은 매도 전량이 많게 되면은 위에서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 물량을 잡아먹어서 자기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있고, 매수 전량이 많게 되면은 주가가 아무리 못해도 아래서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모든 세력들이 큰 손들이 다 아래서 받쳐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큰 손이 사가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가론 한 번에 이제 물량을 이렇게 10주씩 사는 게 아니라 막 100만 주, 막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해가지고 베어 먹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팡팡팡 올리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이 개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세력이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일단 매매 동향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매매 동향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계가 얼만큼 지금 현재 사고 있는지, 그리고 기타 법인으로 얼마나 사고 있는지를 이걸 항상 체크를 하시면은 그 테림 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테림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종목별, 투자별 매매 추이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마다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그런 방향이 보여요. 그러면은 1051, 1051, 그 키움증권에서 1051이라고 치시면은 요렇게 잠정으로 해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간이 총 이제 10시 53분에 사고 12시 40분에 샀다. 3,000주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연기금이랑 기타 법인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성이 어떠냐면, 연기금 어때요? 특성이 우직해요. 우직해. 우직하고 한 번에 사면은 엄청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막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굉장히 매수를 잘하거든요. 만약에 그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이 테마가 좋게 날아갔다고 생각이 들면은 연기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투신도 그래요. 투신. 투신도 연기금 특성이랑 같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투신이랑 연기금 눈치를 보면서 그런 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참여 좀 참고 좀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뉴스를 조금 갖고 왔어요. 저번에 지난 뉴스인데, 지금 그 올해 7월달 환경부 폐지 수입 신고제, 폐지 수입하는 그 수입 폐지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입을 하지 말고 우리 국내 걸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폐지 수입량이 줄어드는 데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고,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서 저희가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조금 수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림 포장. 지금 이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기관계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테림포장 지금 조금씩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제 양봉으로 했는데 지금 한번 호가창을 한번 보세요. 호가창 보시면은 지금 매도 물량이 매수 잔량보다 지금 몇 배가 많아? 한 3배 정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또 참고할 게 굉장히 많아요. 주식을 하시면서. 주식이 쉬운 게 아니라서. 뭐, 100%가 없지만은, 이쪽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100만 원을 샀잖아요. 100만 원을 샀는데,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그런 기대감으로 잡고 있다가,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수익이 지금, 만약에, 고점에서 만약에 팔았으면은 수익이 못해도, 한19% 정도 되는데, 바로 8%밖에 지금 엄청나게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을 팔려고, 여기 있는 물량을 한번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게끔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눌리는 방향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전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포장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한가 나왔고, 여기를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테린 포장은 저희 구독자 한 명을 위해서 열심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AP 투자 연구소에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AP
투자연구소를 치시고요. 상단 링크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죠. 11월 3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는 거를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침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S&P 500, 나스닥 종합, S&P 500 선물 등 여러 가지 투자에 필요한, 주식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AP 투자연구소 카톡 친구를 추가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JMT 시가 종목으로 들여서 오늘 한 12%까지 좀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무료 종목이라는 거라고 해서 좀 몰빵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고, 이제 하나의 공부 차원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